하트 풍선을 이용해서 간단한 풍선꽃을 만들어 볼게요. 하트 풍선을 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불어야 하나요? 6인치 하트 풍선인데요. 선퍼프로 같은 횟수를 불어서 두 개를 함께 묶어줍니다. 선펌프 왕복 횟수로 동일하게 불면 되는데요. 우선은 여기서 하트 쉐입이 나올 때까지 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. 사용하는 선펌프에 따라 공기 주입량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선펌프를 이용해서 왕복 두 번 반 또는 세 번 정도를 불어보시고 크기를 정하시면 됩니다. 하트 풍선 두 개를 선펌프 같은 횟수로 우선 불어서 주입구끼리 돌려 잡아주세요. 두플릿으로 먼저 묶기 전에 또 하나 풍선을 불어줍니다. 세 번째 분 하트 풍선과 앞서 불었던 두 개의 풍선을 한 주입구를 모아서 매듭을 지어줍니다. 쇼츠 테크닉 셔팔 트리플 묶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풍선은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. 주입구는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듀플릿 한 세트와 트리플 한 세트가 준비됐네요.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? 6인치 링꽃 풍선을 이용해서 코스를 만들 거예요. 예, 선펌프 왕복 한 번 정도로 불어주시면 되는데요. 대략적인 사이즈는 한 7cm 전후가 됩니다.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매듭을 지을 때는 튤립고기를 위해서 매듭을 느슨하게 주입구 쪽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. 링클은 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안쪽으로 눌러주시고요. 반대손으로 그 꼬리 부분을 잡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바람이 밀리지 않도록 뒷부분을 조절하면서 꼬아줍니다. 예, 그렇게 꼬아준 상태에서 앞서 만들었던 트리플을 그 꼬임 사이로 끼워서 한두 번 돌려줍니다. 이어 두플릿을 트리플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끼워 잠깁니다. 튤립고기 꽃술 모양이 잘 안 나오거나 튤립고기가 풀릴 경우에 선플라워 타입 꽃술 만드는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. 네, 마무리 과정은 하트 모양을 평평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하트꽃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트풍선끼리 묶을 때 타이트하게 묶어주셔야지 그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. 꽃술을 좀 더 작게 표현하고 싶다면 350을 이용해서 튤립고기를 하셔도 됩니다.